박박 조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새는 조정 기술이 발달해서요. 네. 이 껍질이 많이 없어서 너무 빡빡 주무시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서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짤식기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로 단맛을 훨씬 좋게 그렇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 가볍게 손바닥으로 네. 쥐고 누르듯이. 아, 선생님 언제까지 씻으실, 몇 번 씻으실 거예요? 한 네다섯 번 정도 씻어주시면, 저 뿌연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주시는 거고요.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속뜻물. 네. 요거는 요새 한 세 번째 물부터 받아 쓰셔야지 녹약이나 기타 그 환경 호르몬에 그런 영향이 없어요. 저는 여태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봐 두 번 씻고서 그냥 밥 했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안 씻으시면 밥 색깔 약간 회색빛? 네. 네.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일반 백미를 깨끗하게 씻는 법 알려드렸고요. 네. 옆에 네. 있는 현미도. 아, 현미. 네, 이거 색깔이 좀 누러니까 많이 씻어야 되겠네요. 네. 현미를 씻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똑같아요. 네. 똑같으신데, 현미를 씻을 때 중요하신 법은 그 밥, 그 첫물을요. 정수나 네. 생수물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고요? 네. 현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미를 정수나 생수물로 안 하고 수돗물로 하시면 현미밥에서 약냄새가 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수돗물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왕이면 정수된 물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요. 근데 쌀을 네. 씻어갖고 물에다 담그신 게 아니라 그냥 채반에다 건져 놓으셨어요? 그 쌀을 물에다 오래 담가 놓으시면 네. 맛있는 수용성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아, 네. 그래서 쌀을 씻으신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불리셔가지고 네. 밥을 지으시면 돼요. 쌀 불리는 게 씻은 상태에서 그냥 네네네네. 물기 빼놓고 불리는 거군요. 네. 물에 너무 물에 담가 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시면 맛이 없어지고요. 또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을 씻고 불리는 것까지 해드렸는데요. 네. 그다음엔 당연히 이제 밥물을 네, 좀 잡아야겠지. 제일 중요한 거 밥물. 아 네. 이거 진짜 어렵던데. 어, 네, 네. 손으로 대충 뭐 맞춰봐라 이러는데 맞아요. 그날 기분 따라 또 손이 붓기 오늘은 따라. 오늘은 좋처럼 드세요. 오늘은 퍽퍽 씹어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보통 햇살 같은 경우는 1.1배나 동량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묵은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일반 쌀일 경우에는 네. 1.2배 정도, 1.4배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네. 꼭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손 그냥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일반 밥을 하실 때는 이렇게. 네. 아, 하셔서 여기 손가락의 네. 첫 번째 마디까지 올라오게 네. 밥물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게 한 1.2배 정도.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압력 기능이 있는 솥이다 하실 네. 때는 여기. 마디까지 1.2배 1.2배 정도 그러니까 첫 마디와 네. 두 번째 마디 예, 예. 네. 그리고 잡곡밥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잡곡밥은 오래 불리셔서 한 0.2배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1.6배 정도 하시는데 그건 여기까지 네. 아, 네. 그러니까 보통의 손으로 봤을 때 네. 첫 번째 마디가 1.2배, 네. 두 번째 마디가 1.4배, 세 번째 마디가 네. 1.6배로 네네네네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1.2, 1.4, 1.6. 네, 그렇죠. 그리고 묵은 쌀일 때는 뭘 이렇게 넣어서 또 밥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주를 네. 한 큰술 넣으시거나 청주. 식용유를 한 큰술 넣으시면 윤기가 찌르르 넣고요. 아. 초밥을 네. 지실 때처럼 다시마를 한쪽 넣으시면 네. 알갱산이 흡수돼서 밥이 윤기가 고소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뭐 씻을 때부터 밥물 잡기 까지 좀 다 알지만 조금은 더 세밀한 방법들로 지은 맛있는 밥 준비되어 있죠. 네네네. 근데 네. 이게 푸는 법도 따로 있다면서요. 젓는 거하고. 네. 일단 네. 다 지은 밥은 오 진짜 윤기 제대로 났어. 윤기 제대로네요 진짜. 와. 네. 김이 확 올라와가지고 네. 예. 네. 밥이 취사에서 보온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뜸이 드는 단계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10분 정도 두셨다가 이제 위아래로 고를 섞어주시는데 네. 이제 주걱으로 네. 풀 때도 눕히지 마시고요. 네. 세워가시면서 세워서 돌려가면서 밥도 네. 자존심 세워줘야 되는군요. 네. 밥을 살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또 한 번에 똑 담지 마시고요. 담을 때는요. 네. 두세 번에 나눠서 담아주시면 고슬고슬하게 네. 고슬고슬하게 왠지 좀 정성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예. 야. 오 소담하게 이렇게 담으니까 네. 그러면 쌀알이 살아있기 네. 때문에 밥을 씹는 맛이 훨씬 좋죠. 제가 아침 안 먹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대로 지은 쌀밥 맛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네. 젓가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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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밤에 먹은 밥.